오늘은 사주에 적용되는 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수는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부족한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복이 심하다는 이야기지요. 또 수는 인간 세상의 재물에 해당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어린 어린아이도 순수한 동물조차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내면의 욕심을 나타내는 모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수가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고 수가 적은 사람은 욕심이 적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눈물이 고이고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군침이 돕니다. 또한 사주에 수가 많으면 성적인 욕구가 강합니다. 반대로 사주에 수가 적으면 성적인 욕구가 떨어집니다. 계절에 따라서 수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따뜻한 봄의 수는 인기를 뜻합니다. 더운 여름의 수는 너무 가물거나 격한 홍수를 일으키니 굴곡이 많습니다. 서늘한 가을의 수는 깨끗하고 맑아지지만 쓰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의 수는 언제 나서야 할지 타이밍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의 수를 잘 갖추면 영리하고 총명하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보통 열받았다 라고 표현하죠. 이때 보통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면 조금 마음이 진정됩니다. 수오행은 이렇게 상황을 차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종이를 붙일 때 물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물은 강하게 붙이고 응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틈 사이로도 잘 스며들기도 합니다. 어떤 그릇에 물을 담느냐에 따라 물은 손쉽게 모양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사주에 수가 있는 사람은 아래로 가라앉는 물의 속성답게 자신이 밖으로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을 잘 알기 어렵다는 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먹은 대로 특정인에게 집요하게 집착할 수 있으니 관심이 가는 대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기를 할 수 있는 속성과 집착하는 마음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에 따라 쉽게 모양을 바꾸게 되니 상황에 따라 마음이 갈대처럼 변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속마음이 뭔지 잘 드러내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엉큼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능력이 떨어지며 날씨나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으니 예민하고 감성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주의 수는 없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안입니다. 도깨비불 운명 연구소에서 올해 명리 고급 창업 과정 개인 과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수강이 아닌 현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과정이고요. 철저하게 개인 과외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하시고요. 카페 가입은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꼭 정보 공개를 해서 저에게 가입 신청을 하셔야 가입 승인을 받아주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